좀 스타가 되다 보니까 조금 거만해지던가요? 아니 그렇게 거만한 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 약간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게요? 골라가는 것도 있고 요즘은 골라가는 것도 아니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오늘 감신에 골라왔어요. 아니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우리 광희 씨 인기가? 아, 전 일본에서 인기가 없더라고요. 일본은 확실히 조각 같은 애들이 인기 많아요. 저는 말도 안 통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인기 확 틀려요. 정말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는 항공사 직원분들이 한국분들이시니까 광희다 어쩌다 하면서 좋아하세요. 내리는 순간 저 플랜카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 뭐야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하는. 일본에서? 약간 저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말 맞는 남자도 안 좋아하나 봬요.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 걸릴 뻔했어, 그럼. 할줄 아는 일본말 하나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 인사 해볼게요, 그냥. 아, 곤바와 와라이노 오지사마 강희데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터지잖아요. 일본에서 그냥 무반응.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풍선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 액터다. 나는 배우. 예예. 어떤 의미에서 나는 배우? 아, 얼마 전에 이제 강신장 출연 이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저한테 광희야, 너가 이제 드라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이영아 씨도 아이돌이신데 드라마를 찍으셨어요. 미리. 근데 드라마는 앵간히 유명해서 찍기 힘들어요. 드라마에 들려면 이게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트콤이 아니래요. 시트콤이 아니면 미니 시리즈잖아요. 중요하잖아 저한테. 바로 또 떠들거리는데 미니 시리즈 들어갔다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연기 연습 이제 시작했어요 혼자서. 일단 또래 아이돌이 했던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용아 씨, 미남이시네요. 이거 보고 이제 제 주위의 연기자분들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연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집안에 방을 닦으면서도 방 닦으면 약간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약간 신데렐라, 남자 신데렐라 된 것처럼 난 약해지지 않아. 나는 한강이니까 이런 방 닦아가면서 한강이니까 못 떴어요. 그러면서 양치질을 하다가도 이렇게 물을 꼬꼬꼬꼬 하다가도 물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쫀도 보기도 하고 한집에서 쫀도 보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뿌리면서 왜 이래가면서 야 연기를 해봤어요. 갑자기 이제 드라마가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치러났어요. 그러면 대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본을 안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본을 봐야겠다 이러니까 너의 필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 미니 시리즈를 연기 연습 더 열심히 했어요. 아주 볼펜을 물어 여기 찢어져가면서 양쪽이. 근데 이제 딱 드라마를 하는 날 대본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대사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진짜로? 한마디 잠깐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역할인데요? 완전 유명한 아이돌인데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연루돼서 파출소에 연행 대사를 거예요.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입을 열면 분위기 깨니까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눈알 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눈알 연기. 눈 연기. 눈 연기가. 눈빛. 아니면 눈동자 연기. 근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나오신 거예요. 주모 왕자님 그 송혜진 선배님. 이렇게 1대1 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다이 씬이. 이게 뭐야? 1대1 씬. 대면 씬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초급 연기자로서 너무너무 떨렸어요. 초급 연기자. 대면 씬이 있고, 이것도 말을 안 하고 눈빛으로만 위급하다는 표시를 해야 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선배님께서 먼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제국의 아들 뭐 광희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연기를 지도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기분 좋게 드라마를 찍고 끝이 났어요.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연기를 만족하셨습니까? 아 굉장히 전 발연기까지는 아니었고 무릎 연기 정도였어요. 발연기까지는 아니었고 무릎 연기. 무릎까지는. 첫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요즘 네가 이렇게 유명하다며. 근데 왜 사람을 치우고 그래?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다신 이런 데 오지 마라. 네.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정말 좋은 드라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무릎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기 프로그램에 종석이가 나왔잖아요. 우리 신 썬 나왔잖아요.